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월1 4일 발란타인 시대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날로 정해진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 사랑하는 자기 배우자나 연인에게 뭐 카드나 선물을 주고받곤 하는데 한국에도 언젠가부터 이 발란타인 시대가 생겼습니다. 똑같은 2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한국에는 또이 와이데이라고 있더라고요이 날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날인데, 3월 14일로 지킨다 그래요. 그럼 이 발란타니시데이하고 이 와이데이가 어떻게 다르냐? 발란타니시데이는 여자가 남자한테 선물을 주고, 또 와이데이는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을 준대요. 대부분 초콜릿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4월 14일을 또 블랙데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짜장면 먹으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 4월 14일 블랙데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5월 14일은 또 로즈데이라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를 선사하는 날이고 6월 14일은 또 키스데이라 그래요. 별날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도 지나가면 은 7월 14일, 8월 14일 다 나갈 거라고요. 참 이걸 보면은 이 미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항상 일정해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죠 2월 14일 이 한날을 고수해 왔는데, 근데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선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발렌타인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렌타인 데이트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자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사랑을 발견하고 이 자리를 떠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첫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오늘 본문 8절을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표시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지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서 남자가 자기가 평생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여자에게 이 프로포즈라는 것을 합니다. 이때 결코 빈손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꼭 선물을 줍니다. 물론 꼭그 선물이 비싼 선물이어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결코 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 육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힘들까 봐 집안 청소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랑한다는 것을 육신적인 애정 표시로 하기도 합니다. 뭐 손을 잡아 준다든가 뭐 껴안아 준다든가 여러분, 이 표현 방법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세상에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랑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도 더큰 사랑이 있겠냐 말이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강제구 소령을 아실 것입니다. 지난 1965년, 베트남 전쟁 파병 발언전에 바로, 바로 전에 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에 이 부하 사병이 실수해 가지고 수류탄을 중대원 한가운데로 던졌습니다. 이때 그강제고 소령이 자기 몸으로 수류탄을 덮치고 곁에 부하들을 구하고 자기는 결국 죽었죠. 놀라운 사랑이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5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가 그를,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들이 죄를 짓고 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가만 놔두면 모두가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곧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불쌍한 인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신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필링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은 자기 것을 내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마음만 아파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도 남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더러 남들에게 실천하고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을 동시에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 얼마나 되겠어요? 남을 사랑하기에 내 목숨까지도 내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말입니다. 이게 마땅한데 말이죠.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럼, 네. 내 목숨은 내가 남을 위해서 못 내준다고 합시다. 그러나, 목숨이 아닌 다른 것은 우리가 할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목숨은 내놓지 못한다더라도, 목숨이 아닌 다른 것은 내가 할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 다음에 17절, 18절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물질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인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일까요? 둘째,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어떠한 행동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죄를 지닌다고 해도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를 못해요.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죄를 줘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죄를 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아, 그럼 이제 마음 놓고 죄져도 되겠네. 이런 말이겠어요? 그건 아니죠. 다만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중간에 끊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다가도 그냥 그만 돋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은 참으로 고귀한 사랑인데요. 이 영원한 사랑이 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다가도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난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어. 이런 태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영원한 사랑이 아니죠. 그건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이혼율은 이미 오래전에 40%가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세요 세계 2위입니다 우리 한국은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을 들어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예외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식 올 때에는 죽기까지 서로 사랑해 놓라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보이고 더 이상 사랑을 못하겠다는 이유를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의 어떠한 행동도 내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배반했습니까? 얼마나 배반했어요? 남이 내게 배반한 것을 내가 한번 참았다고 합시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은 참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두번세번 번 누가 나를 배반하면 그때도 참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당장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몇 번이나 배반했습니까? 손가락으로 쉴수 있습니까? 몇십 번입니까? 아니요. 다 적어도 몇백번 이상, 몇천 번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 이들을 사랑하시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제 곧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제자들을 빤히 알고 계시면서도, 또한 이제 곧 가야바이들에서 자기를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할 베드로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 이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내 배우자에게 사실 이 사랑을 약속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더러 이 영원한 사랑으로 배우자는 물건 물론이거니와 남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거든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다 도망가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한 그 제자도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더러 이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살래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특히 오늘 이 말란탄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내 배우자를 이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뭐 선물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선물로 끝이지 마시고 정말 이 뜨거운 이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자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받자고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내 배우자를 이렇게 사랑하겠노라고 오늘 이 말른다시 단 시대에 내가 결단 결심하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에서 4월 14일을 블랙데이로 지킨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끼리 함께 짜장면 먹는 날. 누가 저더러 이래요. 이제는 목사님 짜장면을 잡수야겠다 그래요? 그건 몰라 사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결코 블랙데이 안 지킵니다.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제 아내는 영원한 저의 발렌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자가 옆에 곁에 있을 때 잘해주세요. 배우자가 내 옆에 있을 때 정말 사랑하세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셋째 짝 사랑이에요. 짝 사랑. 요한일서 4장1 0 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짝 사랑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짝사랑? 짝사랑이 뭔지 아세요? 서로 두 사람이 사랑함으로 무슨 만남과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왔는데요. 저는 고1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 내내 한 여학생을 짝사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으면 이런 말안할 텐데, 뭐 제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다 이해하고요. 그냥 학교에서 얼굴만 봐도 좋고 항상 생각이 나고, 제가 그 학생의 주소를 어떻게 알아가지고는 예쁜 카드를 사서 글을 써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요. 혼자 짝사랑했어요. 그 당시 한국에서 한창 유행했던 노래 중에 이 송창식 씨가 부른 한 번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그 당시 한창 유행했어요. 나도 그래서, 야, 한 번쯤은 말을 걸겠지. 아니, 3년 내내 말한 번도 그 여학생과 못 해본 거 있죠. 지나가면서 하이도 못 해봤어요. 그냥 3년 내내 그냥 혼자 좋아했습니다. 또제 생각에도 그 여자가 저한테 마음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뭐 표현을 안 하니까 모르죠. 자, 제가 당시 예수를 믿기 전이었고요. 저는 세상 음악을 꽤 좋아했거든요. 이한 번쯤을 부른 송창식 씨가요. 부른 노래 가운데 맨, 맨 처음 고백이라는 노래가 또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 고백은 몹시도 힘이 들더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눈치만 살피다가 1년 2년 3년 그렇게 끝나요 정말 제가 눈치만 살피다가 1년 2년 3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졸업 퍼, 졸업을 하고 난 후에 한 번도 그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짝사랑이 뭔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짝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짝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든 말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누구를 짝사랑할 때 그냥 그 짝사랑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게 다가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듯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한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정말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세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중반절을 보시면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를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절대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기에 이만큼 우리를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한다는 것이죠. 이건 좋은 질투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질투 해보셨어요? 전 해봤어요, 이것도. 제가 2004년도에 제 아내와 함께 시카고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카고 한인 세계선교대회에서제 아내가 자기 고등학교, 어, 자기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근데 그 사람이 남자였어요. 아이, 지들 둘이서 말이지요. 뭐 그냥 뭐 이야기가 하고 웃고 막 반말까지 해요. 반말까지 하는데 내가 옆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목사고 그사람은 평신도예요. 근데 내가 그 남자 잘해줘야 되는데 아 질투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차가워져요, 냉랭해져요. 내 아내한테도 내 말투가 아주 차갑더라고요, 그냥 내가 질투하는 게 보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 안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 니가 남자를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뭐, 너갈길 가기냐,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캠퍼스에서 지금 그큰 시카고 그, 그, 위튼 칼리지에서 지금 다니는데, 아, 니네 맘대로 어디 가. 어 아, 근데 질투가 나니까 못 견디겠어요, 이게. 사랑의 질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질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짝사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그때 3년 그 여학생을 짝사랑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기억 속에서, 제삶 속에서 완전히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짝사랑은요, 지금도 여전하세요. 짝사랑으로 그냥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 아름다운 뜨거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오늘은 예, 발란댄시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첫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또한 이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냥 미국서 지키는 한 이 발란타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저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